먼저 코알라 캐릭터를 만들겠습니다. 렉탱글 둘러 도큐멘트에 클릭하여 위스는 23, 하이트는 17mm를 입력하여 그립니다. 지정된 면색인 C50, M60, Y60, K40 테두리 없음을 지정합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상단 두 개의 고정점을 드래그하여 선택하고 패스를 축소하기 위해서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80%를 지정한 후 OK를 하고 전체적으로 모서리를 동그랗게 만들기 위해서 이펙트에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에 코너 레디우스를 클릭합니다. 레디우스 수치는 6mm를 지정하고 오브젝트의 익스텐드 어피어런스를 클릭하여 속성 확장합니다. 전체적인 얼굴 틀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동일한 색상으로 타원형을 하단에 그려서 그림과 같이 배치하고 턱의 형태를 만듭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가운데 허리달 얼라인 센터를 클릭하여 정렬을 맞춰준 후에 유나이트를 클릭하여 합쳐줍니다. 이제 귀의 형태를 그리겠습니다. 동일한 색으로 다음과 같이 타원을 그려서 왼쪽에 배치를 합니다.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하여 마이너스 15도를 입력하여 회전을 해주고요. 패스를 수정하기 위해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하단 고정점을 클릭하여 핸들을 보이게 한 후에 왼쪽에 핸들의 고정점을 드래그하여 모양을 그림과 같이 바꿔줍니다. 귀 안쪽 모양을 그리기 위해서 원을 그려서 그림처럼 배치한 후에 귀와 원을 선택하고 마이너스 프론트를 눌러 뚫어줍니다. 귀와 얼굴 사이에, 얼굴 모양 사이에 모양을 만들기 위해 얼굴 형태를 선택하고 패스를 확장하겠습니다. 오브젝트 패스에 옵셋 패스를 클릭한 후에 1mm를 지정하여 확대된 복사본을 만듭니다. 구별하기 위해 색을 한번 바꿔볼 텐데요. 자, 확대된 복사본은 이렇게 맨 뒤로 가 있는 상태로 지정이 됩니다. 확대된 얼굴과 귀의 모양을 선택하고 패스파인더에 마이너스 백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모양을 정리합니다. 귀의 뾰족한 털 부분을 그리기 위해서 펜 툴을 선택해서 다음과 같이 클릭하여 모양을 연결해서 그린 후에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그냥 뒷 모양이 되겠죠? 이 모양 오브젝트와 펜으로 그린 오브젝트를 동시에 선택해서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합쳐줍니다. 이제 코를 그리겠습니다. 원 컬러 K 배드로 하여 얼굴 모양 중앙에 다음과 같이 코의 형태를 그려보겠습니다. 패스를 실제 하단 앵커 포인트를 이동하기 위해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아래로 하단의 고정점만 그림과 같이 이동해 줍니다. 그리고 확대된 패스를 만들기 위해서 패스에 옵셋 패스를 클릭합니다.
x는 .5를 입력하여 그리고 흰색을 지정합니다. 뒤로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스케치 2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원 형태를 코 왼쪽에 그려준 후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오른쪽에 앵커 포인트를 왼쪽으로 이동하여 모양을 만들고 면을 클릭하여 패스 전체가 선택된 대로 선택 상태로 만들어준 후에 로테이트를 더블 클릭하여 마이너스 20도를 지정해서 회전하여 그림과 같이 배치합니다. 자, 이제 눈의 형태를 그리겠는데요. 또한 왼쪽을 먼저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리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오른쪽에 앵커 포인트만 클릭하여 안쪽으로 이동해 줍니다. 그런 다음 까만색 눈동자를 그리겠습니다. 단락 K를 지정하고 상단에 크기가 작은 정원을 그려서 배치한 후에 흰색을 지정하여 눈동자 부분을 완성합니다. 이제 좌우 대칭 형태를 만들 건데요. 대칭할 오브젝트를 선택 쪽으로 Shift를 눌러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Reflect Tool을 선택한 후에 회의 중앙에 마우스로 오버하며 센터가 표시가 됩니다. 이때 클릭하고 뒤집듯이 오른쪽으로 드래그할 때 반듯하게 복제되라 Alt와 Shift를 동시에 누르고 마우스에서 먼저 손을 떼고 키보드는 나중에 떼어주면 되겠습니다. 굳이 버티컬 카피를 지정하기 위해서 대화 상자를 띄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제 잎사귀의 형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 C30Y80을 지정한 후에 엘리트 툴을 사용해서 도큐멘트에 클릭하고 위스는 5, 하이트는 25를 입력하여 타원 형태를 그려줍니다. 상단을 뾰족하게 하기 위해서 Convert Anchor Point 툴로 타원의 상단 고정점을 클릭하고 Direct Selection 툴을 이용해서 타원 하단의 고정점을 위쪽으로 드래그하여 모양을 편집합니다. 자, 잎사귀의 중앙을 관통하는 줄기를 그릴 텐데요. 아크 툴을 사용해서 곡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이런 형태의 곡선을 그려주고 선의 두께는 스트로크에 가서 이 포인트를 지정을 하고요. 색상은 스트로크의 색상 C30, Y80, K20을 지정합니다. 줄기의 위쪽 끝부분을 뾰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단 테두리의 두께만큼 면으로 확장하기 위해 오브젝트의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합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상단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에버리지를 클릭한 후 두 점의 가로와 세로 평균 지점에서 만나도록 보스를 지정한 후 OK를 하면 끝부분이 이렇게 뾰족하게 바뀝니다. 자, 여기에 만들어진 잎사귀 형태를 배치하고 기울기를 맞춰줘야 되겠죠? 잎사귀 형태를 선택한 후에 로테이트 툴로 상단 고정점을 클릭하고 드래그하여
길이를 맞춰줍니다. 입모양과 줄기를 선택도구로 선택한 후 Ctrl G를 눌러 그룹으로 지정합니다. 자, 그리고 Orange의 Send to Back으로 맨 뒤로 보내기를 했습니다. 길이는 화면 레이아웃에 근접하게 맞춰주고요. 자, 그런 다음 이제 회전하며 복사를 하겠습니다. 로테이트 툴을 클릭하고 줄기 하단을 클릭합니다. Alt를 누르면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복제하고 Ctrl D를 한번더 눌러 복사를 해줍니다. 이제 크기와 색상을 달리할 텐데요. 두 번째 잎사귀 모양을 선택한 후에 스케일 툴을 사용해서 80%로 축소를 하겠습니다. 이때 변형 툴을 쓸때 보면 오브젝트의 중앙에 이렇게 변형 축이 표시가 됩니다. 자, 축을 지정하겠습니다. 잎사귀 줄기 형태 하단에 Alt를 누르고 클릭하면 클릭 지점이 변형의 축이 되고요. 그다음에 대화 상자에서 스케일 80을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세 번째 잎사귀 형태도 60%로 줄여줍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하여 격리 모드로 들어간 후에 제시된 잎의 바탕 색깔을 다음과 같이 바꿔줍니다. 코알라의 모양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별 모양을 만들어서 패턴으로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를 선택하고요. C30, Y80을 명칼라로 지정합니다. 도큐멘트 클릭해서 Radius 1은 10, Radius 2는 6, 포인트는 8을 지정해서 다음과 같은 별의 형태를 그립니다. 끝부분이 뾰족한데요. 부드럽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심은 명령합니다. 이펙트에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에 라운드 코너를 클릭해서 레디우스를 8을 입력하여 지정하고 미리 보기와 윤곽선 상태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오브젝트를 확장합니다. Extend에 오브젝트 Extend Appearance를 클릭하면 되겠죠. 오브젝트에 다시 패스에 Offset 패스를 지정하여 Offset 값을 1mm를 지정한 후에 OK를 누르며 확대된 복사본이 뒤쪽으로 생깁니다. 여기에 명 칼라를 C60, Y100을 지정합니다. 서클로 다시 한번 도큐멘트를 클릭하고요. Radius 1은 9, 2는 5, 포인트는 4를 입력하여 다음과 같은 별의 형태를 그리고요. C는 80, Y80을 입력하여 그립니다. 그리고 로테이트 툴을 더블클릭해서 45도 지정 가능하고요. 컨트롤 눌러서 셀렉션 툴의 바운디 박스가 보이면 이때 드래그할 때 Shift를 눌러주셔도 되겠습니다. 중앙에 맞춰주겠습니다. 얼라인에서 허리센털과 버티컬에 센터를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포인트가 4인 별의 형태고요. 코너 레디우스, 그러니까 라운드 코너 값을 지정을 할 텐데요.
최근에 적용한 이펙트는 이렇게 위쪽에 두 줄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의 차이는 대화 상자가 뜨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인데요. 두 번째 줄에 라운드 코너스 땡땡땡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면 대화 상자를 다시 띄실 수가 있습니다. 레디우스 수치는 1.5mm를 지정하고 익스텐드 어피어런스로 속성을 확장합니다.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하고요. 45를 입력한 후에 카피를 눌러 하나 복사를 합니다. 0 칼라 C 30, Y 80을 지정을 하면 되겠고요. 여기에 오페시티를 60%로 조절하여 불투명도를 적용합니다. 경우는 Shift를 누르고 그려서 배치를 합니다. C는 80, Y도 80을 지정하고 배치는 값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간격이 있는 패턴을 정의하기 위해서요. 여기에 투명한 사각형을 렌즈로 보면서 그려보겠습니다.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요. 원칼라, 성칼라 모두 투명하게 하고 원의 중앙 센터에 마우스 놓고 Alt와 Shift를 눌러서 그전에 그려놓은 모양보다 큰 면적의 정사각형을 그립니다. 어레인지, 샌드투백 하고 사각형과 함께 선택하고요. 다시 한번 얼라인의 가운데 정렬을 맞춰준 후에 에딧 메뉴에 디파인 패턴을 클릭하여 제시된 문양이라고 입력을 하여 패턴 정의를 해줍니다. 스와치에 등록된 패턴 별 문양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테두리 해당되는 사각형을 선택해서 딜리트를 눌러 삭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커피 캐리어 모양을 만들 텐데요. 이 또한 도형을 여러 개 조립하여 필요한 부분만 더하거나 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렉탱글 툴을 선택을 하고요. 0 칼라를 C 20, M 20, Y 40을 지정한 다음에 도표를 클릭합니다. 위스는 66, 하이트는 33을 지정하여 도표는 그 왼쪽 하단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 다시 한번 클릭한 후에 위스는 42, 하이트는 35, 코너 레디우스는 2mm를 입력하여 중앙에 정렬을 맞춰줍니다. 상단에 그림과 같이 배치를 한 후에 패스파인더에 이마우스를 클릭하여 합쳐줍니다. 그리고 손잡이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색상을 바꿔서 구별되게 해보겠습니다.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한 후에 먼저 20에 7, 9를 입력하여 상단을 배치하고 중앙 맞춰주겠습니다. 라인의 horizontal 라인 센터. 그리고 다시 한번 클릭해서 크기가 다른 위스는 25, 하이트는 40, 코너 레디우스는 9로 입력하여 그림과 같이 배치해 주겠습니다.
형태가 되도록 배치를 해주고요. 왼쪽에 그려진 둥근 사각형을 오른쪽에 대칭적으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중앙정렬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왼쪽에 둥근 사각형 선택하고 리플렉스 툴로 손잡이에 해당되는 사각형 센터에 클릭한 후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뒤집듯이 복제하면 됩니다. 그리고 4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패스파인더의 마이너스 프론트로 전체적인 형태를 완성하겠습니다. 선을 만들 텐데요. 라인 세그먼트 툴을 선택하고 캐리어 모양의 왼쪽 표너 모서리에 클릭합니다. 위스는 66mm, 앵글은 0을 지정하여 다음과 같은 수평선을 그려주겠습니다. 0 칼라는 없고요. 테두리 색상을 지정을 하고요. 지정된 칼라 C, M, Y, K 각각 50, 60, 60, 40을 지정합니다. 스트로크에 가서 웨이트는 1포인트를 지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려진 수평선 왼쪽 위에 다시 한번 클릭해서 렌즈는 23, 앵글은 270을 지정하고 그림과 같이 수직선을 그려서 배치를 합니다. 선의 칼라는 동일하고요. 두께 또한 동일하겠습니다. 라인 세그먼트로 계속해서 상단의 그림과 같이 Shift를 누르고 수직선을 그려줍니다. 스트로크에 가서 점선을 적용할 텐데요. 대시드 라인에 체크를 하고 대시는 8포인트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펜툴을 사용해서 끝부분이 휘어지는 그림과 같은 패스를 그릴 건데요. Shift 누르고 클릭한 후에 드래그를 해서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곡선 형태를 그릴 때도요, 핸들의 수평을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드래그 하는 동안에 Shift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라인 세그먼트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왼쪽에 그림처럼 사선을 그려서 배치를 하고요. 색상은 동일합니다. 두께는 0.5포인트를 지정할 거고요. 대시는 EPP를 적용하여 간격이 다른 대시 라인을 지정했습니다. 라인이 선택되어 있을 때 오른쪽에 두께를 뒤집어서 하겠습니다. 클릭하고요. 축을 지정한 후에 드래그해서 뒤집듯이 하고 Alt와 Shift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위치를 좀 옮겨주겠습니다. 손잡이 하단에 이제 정원을 그려서 배치를 할 건데요. 0 칼라만 C80, M100, K20을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엘리프트를 사용해서 중앙에서부터 그림과 같이 정원을 그려 배치하겠습니다. 상단에 그려놨던 별 모양을 선택하고요. 선택 상태에서 Alt를 누르고 드래그하여 복제하셔도 되고, Ctrl-C, Ctrl-V로 복제해도 됩니다.
물론, 알트 누르고 들이댔을 땐 어레인지의 브링 투 프론트를 실행을 해줘야 됩니다. 케이스를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 50%를 지정하고 OK를 눌러 그림과 같이 중앙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이제 등록되어 있는 패턴을 적용할 텐데요. 캐리어 하단에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렉탱글 툴을 클릭하고요. 위드는 66, 하이트는 13을 입력하여 그립니다. 이때 컨트롤 Y를 하고 아래 윤곽선 부분과 맞춰 준 다음에 영 칼라 지정되어 있을 때 등록된 패턴을 스와치에서 클릭합니다. 반드시 영 칼라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프로그에도 패턴은 적용이 됩니다. 자, 패턴의 크기를 조정하겠습니다. 스케일을 더블 클릭하고요. 패턴 유니폼 20%를 지정하겠습니다. 이때 기본은요, 오브젝트와 패턴이 두개다 적용, 크기 조절이 되는데요. 패턴만 조정할 것이기 때문에 오브젝트 체크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오프시는 80을 지정하여 조수명도를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자를 입력하고 이펙트를 적용할 텐데요. 제시된 문자의 크기, 속성을 지정하여 그림과 같이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컬러 하우스를 입력해서 패턴 오른쪽 위에 위치를 하고요. 컨트롤 T에 보면 아리얼 볼드 슈퍼 포인트로 검정색 글자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테이크아웃 에스프레소는 입력한 후에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하여 90도 회전한 후 그림과 같이 오른쪽에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하고, 길이가 맞지 않으면 이렇게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셀렉션 툴로 완성이 된 캐리어 모양을 다 선택을 하고요. 컨트롤 G를 눌러 그룹을 지정합니다. 그림자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펙트에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에 드랍 섀도우를 클릭합니다. 에프트는 75%를 유지를 하고 탭을 눌러서 입력란에 X 옵셋 2, Y 옵셋 2, 블러는 1.2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펙트를 적용한 후에는요, 반드시 저장을 해두신 거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컵 모양을 만들도록 하는데요. 일단 디폴트 컬러를 클릭해서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도큐멘트에 클릭하여 위스는 60, 하이트는 87, 코너 레디어스는 3을 입력하여 길거리가 둥근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루프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콧 모양 하단을 색소화할 텐데요. 그림처럼 드래그하여 고정점을 선택을 하고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 70%를 적용하여 그려줍니다. 그라디언트를 적용할 텐데요. 그라디언트 패널에 리니어를 지정한 후에 세 개의 색상을 지정할 겁니다. 왼쪽은 컬러 수첩을 더블 클릭하여 C10, Y20을 지정하고 가운데 빈 곳을 클릭하여 추가한 후 더블 클릭하여 C20, M10, Y40, K20을 지정하고 위치를 지금과 같이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배치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컬러 수첩 더블 클릭하고요. C10, M10, Y10을 지정하여 그라디언트를 적용합니다. 테두리는 투명을 지정하겠습니다. 뚜껑 부분을 만들 텐데요.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사용해서요. 모서리의 둥근 정도가 다른 둥근 사각형을 그림과 같이 네 개를 그려 배치를 할 겁니다. 연색은 C, M, Y, K 각각 50, 70, 70, 80을 지정을 하고요. 드래그해서 배치하고 채널 에디우스 값은 드래그 하는 동안에 키보드의 방향키를 눌러서 조정합니다. 이쪽 방향키를 누르면 훨씬 더 채널 값이 둥그런 형태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모서리 둥근 사각형을 컷과 함께 선택을 하고요. 온라인에서 가운데, 가로 가운데 정렬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구 부분을 만들기 위해 다시 한번 모서리 둥근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앵글 25를 입력하여 그림과 같이 회전하여 배치합니다. 뚜껑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한 후에 패스파인더에 인라이트를 클릭하여 합쳐주면 되겠습니다. 합친 후에 아래 모양을 정리하기 위해서 사각형을 그려서 하단의 불필요한 부분이 완전히 덮이도록 그림과 같이 배치합니다. 기본 형태와 사각형을 동시에 선택해서 패스파인더에 마이너스 프론트를 클릭하면 그림과 같은 형태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컵의 원과 별의 형태를 조작하기 위해서 캐리어에 만들어 놓은 이 오브젝트를 복사해 오겠습니다. 캐리어 형태는 아까 저희가 그룹으로 묶어놓은 상태죠. 더블 클릭해서 원과 별의 형태만, 별 모양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컨트롤 Y를 해서 선택하면 선택이 훨씬 수월합니다.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하고 ESC를 눌러 원래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Y를 누르고 컵 중앙에 상단 중앙에 배치를 하고요.
크기를 키워보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유니폼 180%를 지정하여 OK를 하고, 여기에 이제 제스 색상대로 편집을 해주면 되겠죠. 반점 내부에 오브젝트 선택해서 색상 N50, Y80을 지정합니다. 이렇게 겹친 부분도 한 번에 쓰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30, Y80 지정되어 있고, 자, 배경 부분에 동그라미의 색상도 바꿔줘야겠죠? 그러면 색상을 지정된 컬러 C60, M60, Y70, K40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텍스트도 역시 복사를 해오겠습니다. 선택 도구로 캐리어를 더블 클릭하고 코알라 하우스를 클릭하여 컨트롤 C를 누르고 ESC를 눌러 정상 모드로 변환한 후에 컨트롤 V를 누르고 탑의 상단에 글씨를 배치한 후에 글씨의 크기는 17포인트를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글씨를 지금처럼 맞춰줄게요. 이제 컵의 코알라 하우스 하단에 브러쉬가 적용된 선을 그어볼 텐데요. 라인 세그먼트 툴을 선택하고요. 선 컬러를 지정합니다. 이선 컬러는요, 글씨 컬러대로 C, M, Y, K 각각 60, 60, 70, 80을 지정합니다. 추가 브러쉬를 그리기 위해서 브러쉬 패널 하단에 라이브러리 메뉴를 클릭하고 아이스픽의 아이스픽 언더바 초코차콜 펜슬을 선택합니다. 추가 브러쉬가 열렸습니다. 이때 제시된 이름으로 찾으려면 오른쪽 상단에 팝업 버튼을 누르고 썸네일 뷰를 리스트 뷰로 바꿔 놓으시면 찾기가 훨씬 쉽겠죠. 차콜 펜슬입니다. 클릭한 후에 방향이 중요한데요. 시작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붓의 모양도 달라집니다. 브러쉬 모양도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들어갈 때 Shift를 눌러서 그림과 같이 수평의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만약에 오른쪽에서 드래그를 했다면 붓의 단면은요, 지금 보는 것과는 다른 단면이 나올 겁니다. 방향은요, 디자인의 완성품을 보시고, 현재를 보시고, 드래그하는 방향도 바꿔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컵에 앞서 제작한 코알라 캐릭터를 선택을 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C를 하고 컨트롤 V를 해서 컵에 배치를 합니다. 그다음에 크기도 줄이고 회전도 해서 제시된 레이아웃대로 코알라 캐릭터를 그림과 같이 3개를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캐릭터는요, 굳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컨트롤 누르고 선택 상태에서 Alt를 누르고 드래그 하면 드래그하는 방향으로 복제가 가능합니다. 크기 조절을 하는 바운딩의 모서리를 안쪽으로 드래그 할 때는요, 반드시 Shift를 눌러서 비율이 깨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우스로 동작하는 동안에 Shift는 끝까지 눌러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컵의 아랫면 부분에 마스크를 적용할 텐데요. 이미 그라데이션을 적용한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컵 모양을 하나 복제해서 앞에 붙이기를 한 후에 마스크에 적용하는 도형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한 후에 컨트롤 F를 눌러서 앞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레인지에 Bring to Front를 클릭하여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컵과 코알라 형태를 선택을 하고 마스크를 적용을 하는데요. 여기 안에 뭐 글자나 그다음에 다른 오브젝트들도 컵 모양 안에 포함이 되므로 같이 선택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Make Clipping Mask를 클릭하고요. 형태를 컵의 윗부분하고 대열을 맞춰줘야 되겠죠? 오렌지의 센터스백 지정하여서 정돈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손바닥 툴을 더블 클릭하여 전체 보기를 하고 레이아웃을 다시 살핀 후에 최종적인 저장을 하고 답안 생성을 하여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